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병원에 가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건강 문제에 대하여 3명의 기능의학 의사들이 유쾌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 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17회 스트레스 관리법.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말 그렇죠. 중요한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라는 게 이제 코르티졸을 잘 적절하게 조절하는 거. 네. 코르티졸이 계속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급격하게 올라가요. 물론 정상 범위로 올라가야지 네. 되죠. 올라갔다가 저녁이 되면서 서서히 이렇게 네. 떨어져서 밤이 되면 이제 바닥을 다시 치게 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올라가고 네. 이게 이제 바이오 리듬으로 생체 리듬이 이제 타야지만 좋은 건데 네. 우리는 수시로 올린단 말이에요. 수시로. 그렇죠. 네. 네. 그것 때문에 다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기능학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관리에 꼭 필요한 영양소도 있잖아요. 뭐 마그네슘, 고용량 비타민 C, 그다음에 종합 비타민, 뭐 이런 뭐 B5가 들어간 영양제, 뭐 이런 것들, 이런 건 아답트젠이라고 그러죠. 네. 기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 너무 높아져 있는 건 떨어뜨리고 그쵸? 낮은 건 올려주고 그쵸? 그런 것들을 항상 먹죠. 항상. 항상. 왜냐하면 남들보다 활동량이 많으니까 네. 항상 일단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활동량이 많은 분들은 제가 이런 거 드시라고 이제 안내해드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잠을 엄청 잘 자죠. 아 충분하게 주무세요? 잠을 잘 자요. 충분하게는 못 자는 것 같아요. 요즘은 요즘은. 네. 잘 자는 건 어떻게 뭐, 자는 거예요? 뭐 잠자기 너무 행복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거니까 가능하면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잠이 좀 들어야 되고요. 네. 근데 현대생활에서 뭐 10시에 자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네. 최소한 12시 전에는 좀 자는데 네. 자기 전에 이렇게 블루레이 그러니까 네. 파란빛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안 보고 자는 게 좀 좋죠. 저는 또 잘 때 접지배드 자세요. 접지배드. 얼싱이라고 그래서 땅이랑 접지를 해가지고 네. 그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 그러니까 사람이 흙을 밟아야 건강해진다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추럴로 가는 거죠. 비내추럴인데 음식도 내추럴로 하지만 그 일본에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인데 하루에 한 번씩 땅을 맨발로 밟게 하고 나무를 손으로 만지면 몸에 있는 정전기가 빠져나간다. 땀과 통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걸로 많은 분들을 건강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접지되는 패드를 샀어요. 이렇게 사서 거기서 이제 잔지 좀 됐죠 이제. 근데 뭐가 다른가요? 그냥 그 잠이 더 푹 자는 것 같아요. 푹 자고 중간에 깨는 게 더 없고. 접지 배드? 접지. 접지 배드. 얼싱이라죠. 얼싱. 얼싱. 네. 제가 좀 그쵸. 첨언을 하자면, 네.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극을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뭐 TV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정지 화면인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가는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아, 굉장한 그 시야적인 자극이 일단 네네. 올 수가 있고. 이어폰을 좀 자제하고 네. 찔리네요. 네. 저는 항상 좀 쓴다고 이어폰, 하면 네. 스피커를 좀 사용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네. 걸 좀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코. 네. 코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우리 먼지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우리 향기요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본인에 맞는 어떤 안정화시킬 수 있는 향기를 뭐 마스크를 이용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눈 쪽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안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냥 호르몬이나 뭐 여성 호르몬 이런 건 뭐 팬티라든지 이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향기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거.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려면 나하고 맞는 것, 맞지 않는 것을 구별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흔히 알려지는 게 이제 염증을 올리는 식품별로는 이제 밀가루하고 유제품 뭐 네.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간에서는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간에 무리를 주는 식품은 이제 술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장에 무리를 주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이 이제 과당 같은 이런 단 성분들 설탕 이런 네.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몸 전체에 무리를 주는 거는 식품 첨가물들 예, 그래서 가공식품 같은 걸 좀 피하면서 네. 현대인의 아니 어떤 광고들 이런 광고도 있대요. 전 국민이 커피를 마시자는 이런 플랜카드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카페인 같은 우리 몸을 좀 띄우는 식품들을 좀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먹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후회하잖아요. 근데 뭐 누군가 그래요. 그래서 뭐 저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술을 끊어야지 되나요? 네. 네. 끊어야 될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뭐 그 담배 피는 거 끊고 술 네. 끊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잘 네. 자고 뭐 이런 네. 좋은데 네. 그런 것들 다 안 하면서 살기가 사실 뭐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거랑 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 좀 즐기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식이요법을 하는 이유가 술을 먹어도 큰 문제 없게 하려고 아. 술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식이요법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물을 엄청나게 먹어요. 물 중요하죠. 물을 많이 먹거든요. 엄청난 게 한 어느 정도 하루에 8리터 먹는 것 같던데. 그 정도 먹어요. 8리터? 네. 레몬 같은 걸 섞어서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아, 레몬 섞어서 먹고 네. 뭐 쌀파도 섞어서 먹고 여러 가지 허브 같은 게 타 있죠. 그럼 물만 딱 이제 있으면 어우 싱거워서 우리 좀 여러분 뭐 좀 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훨씬 그러니까 물을 몸에 수분을 보충해야 된다는 건 저희가 알지만 8리터까지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좀 물 중독 생길 것 같아요. 보신 뭐 물 제가 물고기인가 봐요. 근데 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물이 평상시에 우리 몸의 70% 네. 정도 체중의 70% 정도가 이제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이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화학적인 작용을 하려면 반드시 물이 매개가 돼야지 이게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에 뭘 녹여야지 반응을 하게 되니까 물이 그만큼 꼭 필요한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탈수예요. 물을 안 마셔서도 그렇지만 너무 대사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제 대부분 말라버리게 이제 거죠. 몸에 우리가 이제 그 몸에 독소가 많으니까 희석하는 거죠, 물로. 그런 물을 거. 많이 먹어서 희석하고 수변을 많이 보고 그렇죠.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그 자체가 해독이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물을 먹을 때도 뭐 레몬 오일이라든지 아니면 가루로 된 비타민 C라든지 해독에 가장 중요한 황성분 있는 뭐 설퍼나 MSM 이런 거를 타서 먹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그냥 일상의 해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이 체온 조절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막하고 바다를 비교를 해보면 네. 알 수 있는데 사막은 낮에 굉장히 뜨겁다가 밤은 굉장히 차가워졌다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물은 뭐 올라간 온도도 뭐 내려간 온도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을 일정하게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물이 꼭 있어야지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열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뭐 평상시에 차가웠다가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뭐 손발이 차거나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물이 부족해서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진료실에서 봤을 때 세포 안에는 물이 없고 맞아요. 세포 밖에만 물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독소 문제죠. 독소 문제죠. 예. 자꾸 뭘 부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세포 안으로 안 들어가고 물을 밖으로 가. 세포 밖으로 가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물을 더 먹고 더 해독을 해줘야 되는 건데 부으니까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효과적으로 좀 흡수가 좀 되기 위해서는 또 소금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식당에서 쓰는 정제염 말고 네. 죽염이라든지 뭐 굵은 천이염을 고혈압이 없다면 좀 충분히 먹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네. 고혈압이 있을 때 먹는 소금도 실제로는 개발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 아 그거 있죠. 우리나라에서 개발 리얼 아
원장님 성함하고 네, 나오는 비슷하죠? 네, 그 염. 리플러스 염. 근데 뭐 아, 소금이 그래요? 제일 중요하지만 사실 미네랄이 있어야지만 우리 몸에서 물이 함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펀지처럼 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저염을 하는 것도 사실 좀 문제예요. 근데 저희 다 저염시키는 게 기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탈수가 네. 생길 가능성들이 이제 좀 높고 저염을 아 이게 소금을 먹으면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여야지 되는데 네. 그러면은 저염을 하면서 고지방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문제가 생겨요. 쓰러져. 왜냐면 야채 같은데 굉장히 이제 소금기가 많고 우리가 보통 먹은 일상생활에서 먹는 그런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식들이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것조차도 안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적절한 간을 해서 먹는 거, 그다음에 이런 그러고 물을 마시는 거 네. 이게 이제 잘 조화롭게 돼야지 좋은 거죠. 저탄수식이 하신 분들을 이렇게 검색 보면 소금 제한이 저절로 돼요 몸에서. 왜냐하면 그게 빠져나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탄수화물 먹으면서 소금을 안 먹려고 막 노력했잖아요. 무슨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저탄수식을 하면은 혈액을 재보면 NaCl이 소금인데 그 수치가 낮아요. 아 그래요? 좀 짭짤해 네. 먹어도. 먹어도. 왜냐면 네. 몸에서 그 소금을 몸에서 흡수하는 거랑 탄수 흡수하는 거랑 같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이제 저염이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런 효과를 또 그렇죠. 인슐린이 거네요. 떨어지면서 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염분이 자꾸 배설이 잘 되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네. 두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 참 좋은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근데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SNS를 좀 안 하는 편이에요. 옛날에 좀 한 적도 있었는데 네. 너무 많아지니까 복잡해서. 네. 요즘 너무 많잖아요.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네, 모두 있고 네, 맞아요. 뭐 적절하게 뭐 카드 있고 네. 패드 있고 뭐 인도 있고 모두 네. 있고 모두 있고 이거를 적절한 차단 네.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완전 제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다른 것들을 그냥 그 일부러 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뭐 저는 이제 음악 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완전히 뭐 음악을 본다든지 음악 보는 게 음악을 듣는다든지 공연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춤추러 간다든지 아니면 정말 뭐 오지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책을 볼 때도 우리가 보통 전공서적 말고 완전 다른 종류의 책들 같은 거를 본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리프레시가 돼서 스트레스가 좀 줄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서울대학교의 심리학자인 최인철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행복센터의 센터장으로 계신데 우리 현대인들, 성인들이 행복하려면 제3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 일과 가정에서도 분리되어 있는 또 다른 공간 속에서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근데 현대인들이 그런 일상에서의 탈출이 어렵잖아요. 근데 일부러라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상에서의 탈출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받고 있는 뭐 내가 받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자극들을 좀 네. 피하라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병원에서 병원은 아니지만 뭐 펜타일 에스테에서 네. 플로팅 시설을 이제 갖추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중력의 자극도 없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빛도 차단되고 네. 소리도 차단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뭔가 이제 자기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자극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되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격감하게 되는 걸 이제 그렇죠. 느껴요. 그런데 네. 이게 처음에 갑작스럽게 변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부 안 하던 애가 밤새 가지고 계속 며칠 공부하면 엄청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이게 몇 차례 반복이 되면 스트레스가 이완되는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굉장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그게 플로팅이 제3의 공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3의 네. 공간이라는 게 이제 우리 보통 일하면 집이잖아요. 그렇죠. 조조 원장님 병원에서 이제 진료하시다가 집에 가면 우리 행복해지죠. 아, 행복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눈이 울컥해져요. 안 해 이거 안 해. 아니 근데 이제 아니 행복해지시지. 네. 근데 이제 그 좀 더 행복하시려면 네. 제3의 공간이 있으면 좋다. 잠깐 네. 들렸다 가도록 하죠. 제3의 공간. 네. 강추해드리고. 제3의 네. 공간이 없는 분이 참 많아요. 많이 계시죠 현대인들이. 특히 이제 네. 강사님 같은 경우는.
강의하시고 끝나고 제3의 공간을 못 갈 여력이 네 아, 기운도 제3의, 없고 못 가고 이제 집으로 가면 집이 직장이 되는 이제 그 또 다른 직장으로 출근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네. 출근 후에 두 남자가 네, 네. 그 제3의 공간이 있는 게 참 좋다. 아 그게 그럼. 필요하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그 체험을 했는데. 우리 에스텍에서 체험을 했는데 너무나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어서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플로팅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명상하는 걸 좋아해서 좀 해봤었는데 사실 좌선하면은 명상이 이 자극이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그렇죠. 아프고. 네네. 근데 플로팅은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딱 가보니까 일단 핸드폰 놔두고 들어가야지. 네. 그다음에 뭐 보이는 거 봐도 눈 떠도 볼 게 없지. 그다음에 소리도 별로 들을 게 없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뭐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일단 탱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다리에 힘을 빼도 내가 물에 떠 있고 팔에 힘을 빼도 팔이 물에 떠 있고 머리도 그냥 이렇게 힘을 빼는데 머리도 그냥 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내 인생의 주마 간산처럼 이렇게 주마등처럼 막 쫙 지나가는 거죠. 생각이 지나가고 그거를 조금 더 지켜보면 나중에는 내 팔다리가 지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니까 감각 분리 현상이라고 그러죠. 감각 분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제가 그 명상 상태 딱 들어갔다는 아 왔구나. 네. 그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도 명상할 때 그게 있는데 빠르면 20분이고 아. 보통 한 30분 정도는 돼야지 그 뇌파가 알파파로 떨어지거든요. 아, 네. 그때 이제 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오면은 그때는 이제 움직이기 싫은 거죠. 거기서 나오기가 싫죠.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의식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식. 의식만 있는 거다. 감각이 없는 의식. 감각이 없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뭐 코 접촉, 뭐 중력 이런 스트레스 자극이 완전 없는 의식만 있는 상태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의 실체는 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스승님들이 하셨는데 네. 의식을 내가 의식이면 안 먹어도 되고 안 자도 되고 옷을 안 입어도 되고 그다음에 뭐 집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체가 사실은 이 육신이 우리 뭐 너무 얘기 깊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런 의식이 나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의식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게 플로팅 탱크다. 네. 그래서 이게 신경외과 선생님한테 의해서 개발된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역사가 한 6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0년. 그걸 저희 그 에스텍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 네. 제가 해보니까 그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한 두세 번 해보니까 해봐야지. 들어가는데 네. 정말 스트레스에서 한번 제3의 공간이 없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다. 네. 아주 좋은 방법이다. 네. 스트레스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스트레스 관리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우선 충분하게 수면을 해야 되네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잠이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적절하게 신체의 활동을 좀 하셔야지.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적절한 수분을 유지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물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준호 원장님께서 드시는 것처럼 뭐를 좀 첨가해서 드신다고 하셨는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비타민 C, 뭐 MSM, 설퍼, 네. 그다음에 뭐 레몬 오일, 레몬 레몬 같은 뭐 에센셜 오일, 오렌지도 좋아요. 아까 네. 오렌지가 그 HSD를 떨어뜨려서 복부 지방을 줄인다 그랬는데 네. 자몽이나 오렌지 같은 거를 드시면 오렌지는 또 몸을 따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네. 폭식을 줄여줘요. 기분도 조금 세로토닌 올려주고 네. 자신한테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네. 네. 이 탈수가 되면 또 코티졸 수치도 올라가고 그리고 물을 두 잔만 더 마셔도 매일 신진대사가 30%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 쭉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영양이겠죠. 네, 적절한 영양에서 특히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축산
축산협회 분들의 의식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농업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네. 맞아요. 가공 이꼬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맛있는 먹거리, 몸에 좋은 먹거리에 대해서는 또 공지에 올렸으니까요. 저희 그 셰프님께서 네, 블러드션 셰프님이 또 해주신다는 그 강의에도 참가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스트레스 조절을 위해서는 식이보충제, 비타민C, 비타민B, C, 마그네슘, 칼슘 뭐 이런 것들을 매일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코티졸이 조절되는 식이보충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조준호 원장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특수 외형제죠? 네. 뭐 태아닌 계열이라든지 뭐 귤 껍질. 아, 귤 껍질. 네, 네. 그리고 식물 스테롤. 네. 또 먹련나무 껍질. 네. 이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한국에서 좀 구할 수 있는 걸로는 뭐 가시오가 피는 남녀가 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드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뭐 저 여러 가지 또 있는데 네. 네. 또 이거 얘기를 또 좀 자세하게 하면 또 다 사드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여러 가지 많은 체험을 해봤습니다. 네.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네, 알려주시길 조금씩. 바라면서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소감 한마디 하시고 정리할까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내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나. 좀 행복한가 이런 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인슐린과 코티졸 두 가지가 완벽하게 잘 조율이 돼야 이 살과의 이 행복한 전쟁이라고 하면 너무 말이 센 것 같죠? 네. 적당한 나의 운동 체중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다. 저는 살 빼야 된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부터 네. 막상 들더라고요. 네. 몇 퍼센트, 몇 그램, 내가 몇 킬로그램을 네. 여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려놓고 즐겁게 네. 즐겁게 예. 어렵다면 이런 또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함께 있으니까, 네.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네, 조력자 세 분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강의를 잘하려면 강의를 잘하려면 마음을 버려라. 그러니까 뭔가 잘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이 막 너무 넘치면 그런 거 강의할 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있죠. 살을 뺄 때도 살을 빼려고 하는 네. 마음을 버려라.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네. 있고요.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질 때, 긴장을 좀 내려놓았을 때 네. 목표를 좀 편하게, 네.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네. 네. 활력을 위해서라든지 네, 그렇게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코티졸, 인슐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뭐 조절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생활 습관 자체를 눈에 보이는 것부터 조금씩 조절하시면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데 또 뭐 식이가 또 이제 내 체중을 조절하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께서 평생 활력을 위해서 하시는 그날까지 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파이팅.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